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18번 목적 문제였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돈 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뭐 후반부에 정확한 목적이 들어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천천히 분석을 해드리면, 자, we are concerned. 자, 능수동 조심할 게 나왔네요. 처음부터. 자,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의 속으로는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ing를 고르는 경향이 있는데 대충 번역하지 마시고요. 대상을 잡아서 우리가 염려하게 하는 건지,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게 된 건지, 능수동은 이렇게 대상을 잡아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판단하셔야 돼요. 대충 우리말로 번역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염려하게 된 거니까 concern가 맞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는 염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We have not heard from you. 당신에게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해서요. Since we sent you the selections. 자, 당신에게 그 선택 사항들,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어떤 이제 물건이라고 여기 돼 있죠. 해설지에 보면. 자, 이런 물건들을 보낸 이래로. 그런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당신이 골랐던 물건인데, 자, 이런 문장 구조 우리가 여러 차례 봤죠. 이렇게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목적어가 빠진 채로 이어지면, 그러니까 여기 chose란 단어가 무엇 무엇을 고르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럼 여기 앞에는 보이진 않지만 뭐 대신아 아니면 자, which와 같은 다른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목적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문장구조 되는 거죠. 자, when you joined the club, 그 클럽에 가입하게 됐을 때 당신이 골랐던 그 물건을 당신에게 보낸 그 이래로, 그런 이래로, 아, 그 이후로 우리가 아직 당신에게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건데요. 이런 건 짝으로 좀 알아둘까요?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이 since 같은 경우가 뭐뭐한 이래로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의 경우는 이렇게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다는 것도 좀 알아두고요. 자, 첫 문장에서 짚은 게 좀 많았네요. 계속 갑니다.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the payment, 이제 지불 기한은요, is always due. 자, due란 단어는 좀 정확히 알아두시고, 마땅히 뭐뭐 할 만한 마감인, 됐나요? 어떠한 기한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selections, 그런 선택사항들, 당신이 고른 물건들을 받았을 때 그때 반드시 due, 마감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죠?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Because we have not received the payment.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지불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we have suspended. 자, 이런 단어들은 또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suspend 하게 되면, 네,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빈칸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비슷하게 생긴 혼동어 위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 그 멤버십의 privilege. 자, 이런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특권. 그래서 지금 요번 단원에서는 이 앞에 2번 문장에 있는 due라는 단어라거나 여기 있는 suspend나 여기 있는 privilege 이런 단어들도 좀 조심했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그런 특혜들을, 특권들을, 아, 잠시 좀 중단을 좀 할게요. Don't miss out on, 자,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All the benefits. 자, 모든 그러한 이익들을. 그런데 어떤 이익이냐? 당신의 멤버십이 당신에게 제공을 해주는. 자, 여기도 보니까 명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우리 제자님들도 언뜻 보면, 선생님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는데요, 아까 말한 선생님 말씀해 주신 여기에 뭐 대신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제 위치가 생략돼 있는, 여기 사물이니까 일단 위치라고 쓸게요, 이런 생략돼 있는 문장 구조에서는 목적어가 선생님 빠진다면서요. 네, 근데 여기 목적어가 왔잖아요. 아니에요, 빠졌어요. 바로 offer라는 동사가 목적어 1, 목적어 2, 그러니까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 목적어를 두 개 끌고 다니는, 1번에게 2번을 제공해 주다라는 동사니까 당신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목적어가 나와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offer는 목적어를 두 개 끌고 다니는 동사니까, 아, 지금 목적어가 하나 빠졌구나, 그런 채로 이렇게 계속 꾸며주고 있네, 이런 거 좀 캐치하시고요. 그래서 자, 가장 폭넓은 음악이라거나 그리고 엄청난 할인이라거나 뭐 기타 등등등 이러한 이
이 멤버십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이익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 왜 놓치려고 하시나요? 그러면서 자, please return the bottom portion of this letter. 자, 이 편지의 아랫부분, the portion 그런 부분이죠. 아랫부분을 반송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게 포인트죠. 당신의 수표를 가지고 있어. 책은 수표란 뜻으로 쓰인 거죠. 자, 어디에 동봉된 그런 봉투 속에 됐나요? enclosed 있는 envelope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당신의 수표와 함께 아래쪽 부분에서 보내주세요. 마지막 문장. Send us your payment today. 오늘 납부를 좀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요 마지막 문장은요. 요 마지막 두 문장이라고 할게요. 요 마지막 두 문장은 내용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이 다 이해가 됐죠? 당신은 지금 물건만 받고 돈은 안 보냈으니까 멤버십 할인 혜택은 지금 잠깐 중단을 했고 돈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자, 오늘 납부를 하세요. 돈을 보내세요. Paying promptly. 즉각적으로 paying, 지불을 하는 것이 당신의 그런 멤버십을 restore, 다시 복원시켜 줄 겁니다. 이런 단어들 조심하라고요. 단어들. 알겠죠? 참고적으로 있는 promptly도 즉각적으로 이런 뜻인데 이런 거 가지고 혼동어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 good standing. 이제 좋은 상태로 돌리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good standing은요. 완납한 상태를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기도 하죠. 좋은 상태니까 돈을 다 낸 상태를 여기 있는 good standi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원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상 돈을 지불하게 되면 바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는 내용적인 내용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됐죠?